조현병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 일정한 이제 구성원들이 조현병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 그 책자들에서는 조현병의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한1%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추세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유병률을 보면 지금 한0.5%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병률보다는 사실은 발견되는 조현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은 편이다. 이런 연유는 아무래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낙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료 세팅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서, 예컨대 집안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집 식구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걸 꺼리는 가족들이 의료기관으로 이런 환자들을 전달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전달 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유병률이라는 게전 세계의 공통적인 기준보다는 지금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도 또한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조현병은 다른 정신 질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그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경미한 수준의 정신 질환을 부정기적으로 앓을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우울한 기분 같은 것들은 뭐 살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아주 많을 때는 불안 장애와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세팅을 피하려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아주 경미한 수준의 정신질환까지를 보면 거의 30% 정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신질환을 평생 동안 사실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한 그 소수의 그들의 문제만은 사실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비해서 조현병은 역시 그중에서도 가장 중증이고 가장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에는 크게 이제 대충 보면 네 가지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환각이나 환청 같은 일종의 이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또는 남들이 듣지 않는 감각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제 환각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리고는 그것과 함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망상입니다. 이 망상은 꼭 조현병이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과대망상 같은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 힘든 나의 자아상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 내가 도저히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현실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골똘히 빠져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내가 현재의 내 모습보다는 좀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이제 현실 판단 능력상에 현저히 손상이 생기면서 망상이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순한 뭐 자신을 이렇게 과대하게 지각하거나 또는 좀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 정도가 있거나 하는 현실 판단 능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사람하고는 약간 다른 차이를 보이는 일종의 이제 증상이라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는 수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망상 장애 정도를 진단을 받는 증상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점점 더 현실적인 적응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적응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조현병까지 진단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언어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할때 굉장히 앞뒤가 맞추어져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긴 일단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만약에 조현병의 증세가 발병을 한다면 그러면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상에 여러 가지로 인지적인 손상이 동반되면서 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해된다 하는 것이 용어가 좀 어렵다면 쉽게 표현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범죄자가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 검거가 돼서 수사관 앞에서 이제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에 많은 경찰들은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까? 지금 아닌 듯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부터 여러 번 경찰에다가 이러한 이제 동네에서 위험한 행위를 자꾸 아이들한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좀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대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닌 듯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와해된다라는 거죠. 그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시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모든 적응체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음성 증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철회가 일어나는데요. 사회적인 세팅을 피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나의 증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뭔가 반응상에 좀 꺼리는 반응 같은 것들 나를 좀 피하는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결국은 집안에 이제 집안에서 나가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상 중에 하나는 운동 기능상의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관리 능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감각도 이상해지고 정서도 이상해지고 해서 정상적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까지 전개되는데요. 대다수의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증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다섯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한 달 정도 계속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관찰이 되면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또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종류의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SNS에 올리는 글들이 뭔가 그전과는 좀 다른 양상의 글들을 한 달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예컨대 하지도 않은 친구들의 얘기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호소를 하면서 그래서 아주 매일매일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사흘 빼먹기 시작하더니 거의 뭐 몇 주째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서 좀 몸도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면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런지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출근과 퇴근 또는 뭐 등교와 학교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던 사람이 친구들이 이제 왜 학교를 안 오나 하고서는 방문을 했더니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머리를 감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컴퓨터만 켜놓고 밤에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충혈된 눈으로 얘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던 친구가 왜 이렇게 행동상에 변화가 생겼나 하는 것들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자기 관리의 기능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또 다른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증상들이 오락가락하면서 6개월 이상 사라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이제 상당 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만성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한다. 약물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희노애락이 분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만 발견되고 초기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이러한 양성 증상들은 특히 약물 에서 굉장히 잘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양성 증상들을 좀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정신보건센터나 지금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꼭 알려주시는 게 꼭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